안녕하세요 여러분, 치치입니다. 사전 예고했던 대로 7일부터 8일까지 저는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아무래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사무실 단체로 이동하다 보니 영상이 매끄럽지 않아 이렇게 더빙을 삽입하게 됐습니다. 이번 출장은 1박 2일로 강릉과 하남에 갑니다. 출발한 날은 강릉에서 촬영을 하고 다음 날은 하남에서 촬영할 예정이에요. 저는 촬영을 좋아하기 때문에 촬영 일정을 참 좋아하는데 짐 챙기는 게 언제나 늘 귀찮습니다. 짐 챙기는 것도 챙기는 거지만 다녀와서 짐 푸는 과정도 너무 귀찮더라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가야지. 출장. 일하다 보면 매일 똑같은 촬영만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출장에 가서 새로운 작업을 위한 촬영은 조금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촬영하면서 나올 결과물도 기대되고 궁금하고 잘 찍어냈을 때 만족감도 들거든요. 하지만 잘못 찍어낼까봐, 실수로 파일 관리를 못해서 날려먹을까봐, 현장 상황이 안 따라줄까봐 등등 조마조마하고 두려운 마음도 항상 따라옵니다. 이런 마음까지 즐기고 받아들여야 진짜 프로가 되는 거겠죠? 불안하지만 어쩌겠어요. 오늘도 힘내야지. 할 수 있다! 준비를 부랴부랴 마치고 짐을 싸서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전 지하철만 타면 땀이 나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지하철에서 내려서 달달한 커피를 샀습니다. 원래 카페라떼 마시는데 오늘은 힘들지도 모르니까 달달한 커피로 샀어요. 도착해서 홀짝홀짝 마시다 보니 커피 한 잔 순식간에 뚝딱 해버렸습니다. 인원이 다 모여서 출발하려고 차에 탔습니다. 맨 뒷자리에 댕비싼 장비랑 같이 앉아서 갔어요. 이번 출장의 제일 막대한 중책은 카메라 지키기입니다. 드디어 강릉으로 출발! 잠드는 멀미하는 전 이게 마지막으로 본 풍경이에요. 자다 눈 떠보니 도착한 휴게소. 점심 먹으러 들렀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우동. 어릴 때 부모님이랑 맛있게 먹었던 추억이 있어서 골랐습니다. 맛은... 강릉에 도착해서 쉬는 시간에 커피 한 잔 했습니다. 현장 상황은 항상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 개인적으로 영상 찍을 틈이 없어요. 화장은... 네... 땀 흘리느라 다 날아간 지 오래입니다. 약 4시간 넘는 촬영을 마치고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예쁜 숙소였지만 스포하자면 만취하는 바람에 숙소는 못 즐겼습니다. 저녁은 회를 먹기 위해 택시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바다는 역시 겨울바다. 낭만 미쳤고... 바다 좀 구경하다 저녁 먹으러 들어와서 먹는데... 저녁 메뉴 진짜 오지고 지리게 먹었습니다. 막내가 자신있게 말아준 소맥도 맛있게 마셨고 한 판에 30만원이었던 대짜리 회도 먹었어요. 보고도 있었는데 처음 먹어봤습니다. 맛있었어요. 그리고 2차 이건 언제 찍은 거지? 예, 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샜습니다. 네, 다시는 회사에서 주는 술 넙죽넙죽 받아 먹지 않겠습니다. 진짜로. 아침이 밝았고요. 저는 기억을 잃었습니다. 숙취에 아침부터 시들시들 찌들찌들. 대표님한테 서운해서 엉엉 울면서 술 마셨더니 필름이 끊겨버렸습니다. 쪽팔려. 다음날 머리 안 감을 작정으로 모자를 챙겨왔어요. 뒷좌석에 실려 숙소를 떠났습니다. 안녕 숙소. 다음에 오게 되면 잘 즐겨볼게. 아침 먹고 인근 카페에 왔습니다. 오픈전이라 잠시 감상해주고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심은 해장국을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건더기도 낭낭하고 국물도 시원했습니다. 다 먹고 하남 촬영을 왔습니다. 술에 찌들찌들해서 힘들었지만 열심히 찍었어요. 어제 촬영해보니 너무 더웠어서 오늘은 반팔을 입고 촬영했는데 진짜 이번 출장 때 제일 잘한 일이었습니다. 저 좀 카메라맨 같나요? 카메라 만지는 내 모습 아주 좋아합니다. 촬영이 끝나고 라떼를 마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렌탈샵에 들려 되어있던 카메라를 반납하고 드디어 귀가 마무리하고 인사 마치고 나니 벌써 저녁 7시. 숙취 때문에 두통에, 일하고 나서 피로에, 어우, 집까지 1시간 가야 한다는 게 너무 끔찍했습니다. 다행히 7시가 넘어서 그런가 사람이 없어서 앉아갈 수 있어서 졸면서 갔어요. 뭔가 먹고 나면 체력이 조금 올라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라 지하철 내려서 당 충전을 위해 과자 두 개를 샀습니다. 누드, 아니 초코필드 엄청 맛있는 거 다들 아시죠? 근데 저 웃고 있는 과자는 귀여워서 샀는데 솔직히 맛없었어요. 기름진 초코맛이었습니다. 가방 무거워서 버스 타려는데 버스 간격 미쳤고. 아, 집에 빨리 가고 싶다고요. 집에 도착해서 대충 뻗어 있다가 편집하려고 했는데 어후, 체력이. 저도 이제 30대라 몸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포기하고 그냥 쉬었습니다. 그렇게 출장 브이로그 끝!